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5월 누리호에 실려 발사된 최대 소형 위성 2호의 촬영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는 국산 영상 레이더를 통해서 호구 기간 제주도의 모습은 물론 미국과 통가, 남극 등 세계 곳곳을 담았습니다. 최근 중국 당국이 한국인이 소지한 일부 감기약에 대해서 강제 조사하는 일이 잇따라 일어나 주중 한국 대사관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국은 한국 감기약에 소량 포함된 에페드린 등에 대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반입 금지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반발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중국을 달래기 위해서 일본이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측이 일본 인사의 파견을 거부하고 정상회담조차 불투명해지는 등 오염수 방류의 여파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중부 지역에 하루 만에 제곱미터당 92리터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폭우는 1981년 이후 40여 년 만에 가장 많은 비인데 전문가들은 이런 극한 현상의 원인을 기후변화로 지목했습니다. 어젯밤 서울 등 일부 지역에 가을 열대야가 나타나고 아침에는 곳곳에 9월 기준 가장 따뜻한 아침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낮도 내륙 곳곳이 30도를 웃도는 등 당분간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밤사이 서울 등 내륙 일부에 가을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인천과 청주 최저 기온이 25.6도, 9월 기준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아침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또 서울도 25도로 9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아침 기온을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동풍이 불면서 밤사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관측된 곳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낮 동안도 서울 32도, 광주 31도, 대구 30도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난달까지 극심한 더위와 가뭄이 이어지던 스페인에 이번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지하철이 침수되고 다리가 무너지는 등 40여 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객차 안으로 빗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등 스페인 중부 지역에 큰 비가 쏟아지며 지하철이 침수되고 버스 수십 대가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1981년 이후 40여 년 만에 가장 많은 비로 마드리드 지역 다리 6개가 무너지고 도로 곳곳이 폐쇄됐습니다. Como tengo estaba pensando que se iba abajo la casa de la cantidad de lluvia que ha caído. Y bueno, pues alucinando aquí porque el puente está roto y no pensábamos que esto fuera a pasar, la verdad. 전역에서 사망자가 속출했고 강에서 진흙 속에서 실종자를 찾는 작업도 계속됐습니다. 톨레도에서는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지붕에 피신한 사람들을 구조했습니다. Estuvimos durmiendo, me llamó la vecina que empezó, que se estaba asustando, que estaba lloviendo mucho. Y justo cuando sonó un golpetazo muy fuerte, que fue este cubo que tenemos aquí de basura. 마드리드와 톨레도를 잇는 철도는 일부 구간이 침수돼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프리메가리가 축구 경기도 취소됐습니다. 스페인에선 지난달까지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과 가뭄이 계속됐는데, 폭우 피해까지 겹친 겁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지중해 상공 공기가 더워지면서 이런 극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온 인류가 함께 바다를 지키자는 런던 협약을 무색하게 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바로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중국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일본이 애를 쓰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의 실마리를 못 찾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일본 최대 수산물 수출 시장의 판로가 완전히 막힌 상황. 일본 정부는 1,000억엔, 우리 돈 9,000억 원을 어민 지원에 투입해 급한 불을 끄려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론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며 어민 피해 최소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건설적 かつ 안정적인 관계의 구축을 双方の 노력で 進めていくというのが 기시다 내각의 일관した 方針であります. 하지만 기시다 총리가 지난달 말 연립여당인 공명당 대표를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친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했고 일본 내 중국통으로 알려진 니카이 도시히로 전 자민당 간사장도 중국에 파견하려 했지만 일정 조율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6일에서 7일 인도네시아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되어 온 기시다 총리와 중국 리창 총리 간 회담 여부도 성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여기에 농림수산상은 일본 정부 공식 명칭인 처리수가 아닌 오염수로 발언해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약소의 조치에 일본 정부는 중국의 금수 조치에 WTO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국에 패한 바 있어 자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상당 부분 얻었다고 판단한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강행했지만 방류 이후의 후유증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일본 정부가 자국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한 중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 WTO와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등 다자 지역 통상 무대를 통한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자유무역협정인 RCEP에 의거해서 중국의 수입 금지 즉시 철폐를 요구하는 토의를 요청했습니다. 중국 주도로 출범한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자유무역협정입니다. RCEP에서는 이번 사안과 같은 무역 갈등 시 수입 금지 철폐를 요구하는 나라가 상대국에 토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RCEP 규정 의무에 따라 중국이 가능한 한 빠르게 토의에 나서서 수입 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 당국이 한국인이 소지한 일부 감기약에 반입 금지 성분이 있다며 강제 조사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 조중 한국대사관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조중 한국대사관은 한국에서 처방전을 받아 조제한 감기약이나 처방전 없이 구매한 일반 감기약을 갖고 입국하다 약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돼 형사 입건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대사관은 중국에서는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의 휴대량이 소량이더라도 형사 입건되고 24시간 범위에서 유치돼 세관 조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감기약에 쓰이는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 등 약간의 가공 과정을 거치면 향정신성 의약품 제조가 가능하다며 반입 금지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소장 폐색 환자의 수술을 늦추고 보존치료를 결정한 전문의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외과 전문의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장폐색이 의심되는 환자를 수술하는 대신 보존치료를 결정했다가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응급수술하는 과정에서 복막염과 폐혈증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학적 판단을 경시한 채 나쁜 결과를 형벌 대상으로 삼는 판결이 반복된다면 전문의들의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할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 4명 가운데 1명은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지난해 9월부터 한 달여 동안 만 10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행복한 편이라고 답한 아동은 72%였고 27.3%는 행복하지 않은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편이란 응답은 2020년 16.5%, 2021년 18.6%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아동이 스스로 고른 행복 점수는 69점으로 2년 사이 7.53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경우는 학업 문제와 가정 불화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5월 누리호에 실려 우주로 날아간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초기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관측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영상 레이더가 날씨와 관계없이 전 세계 곳곳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양회원 기자입니다. 제주도 한라산 국립공원의 백록담과 제주도 전역에 있는 오름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누리호가 싣고 간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에 탑재된 영상 레이더가 촬영한 것으로 장마철 두 배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 7월 16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간조시각에 갯벌이 드러난 목포시 일대와 설악산 국립공원은 물론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 통가 화산섬, 북극과 남극 등 전 세계 곳곳도 생생히 포착했습니다. 가시광선이 아닌 마이크로파로 촬영한 건데 영상 레이더는 신호 처리를 통해 영상을 만들어 날씨나 시간과 관계없이 지상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영상 레이더를 통해 처음 지구를 촬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차세대 소형성 2호는 위성 본체와 탑재체 대부분이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되었으며 이러한 귀중한 기술 자산을 통해서 영상 레이더 기술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에는 국산화한 핵심 탑재체 4종을 포함해 6개의 탑재체가 실려있는데 모두 정상 작동한다는 사실을 지난 석 달 동안 확인했습니다.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는 탑재체 기술 검증 임무를 8개월 동안 추가 진행한 뒤 북극의 해빙 변화와 산림 변화 탐지 등을 위한 정보 수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일본이 기상 악화로 연기했던 달 탐사선 탑재 로켓을 오는 7일 쏘아 올립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형 달 탐사선 슬림과 X선 분광 촬영 위성 구리즘을 실은 H2A 로켓 47호기를 오는 7일 오전 8시 42분쯤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작사는 태풍의 영향 등을 검토해 다시 발사 일정을 잡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슬림은 내년 1, 2월쯤 달 착륙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사는 당초 지난달 26일에 이어서 28일 H2A 로켓 47호기를 발사할 예정이었지만 기상이 악화돼 잇따라 발사를 연기했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도 용인의 60대 교사의 유족들은 고인이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심한 압박감을 느껴봤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나흘 사이에만 교사 3명이 안타깝게 삶을 마감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청계산 산책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교사는 경기도 용인 소재 고등학교에 재직해왔고 내년 교직 생활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이 수업 중에 일어난 사고로 심한 압박감을 느껴왔다고 말합니다. 지난 6월 말 수업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공에 맞아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숨진 교사를 경찰에 고소하고 교육청에 감사까지 요청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도 자리를 비워서 그 학생을 관리를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정년 퇴임을 앞두신 상황에서 굉장히 자부심도 많이 갖고 계셨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되게 많이 무너지셔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정년을 1년 앞둔 교사의 죽음과 학부모 민원이 관련이 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민원이 어떤 절차로 제기됐고 학교가 숨진 교사와 어떻게 소통하고 조치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도 고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등 악성 민원이 있었는지를 포함해 죽음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말 숨진 채 발견된 30대 교사가 근무했던 서울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에서는 비공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유족과 동료 교사들은 숨진 교사가 누구보다 교직에 열과 성을 다했다면서 애통함을 표했습니다. 추모제가 끝난 뒤에도 고인과 직접적인 인연이 없는 다른 학교 교사들과 일반 시민들까지 추모의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담임으로서 역할을 해나가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특히 교사들은 교육당국을 향해 원인 규명과 함께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 원인들,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응당 책임을 지우고 처벌을 내리고.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뒤 최근 나흘 사이에만 전국에서 교사 3명의 죽음이 잇따른 상황. 심리적 동조에 따른 자살 시도가 잇따르는 베르테르 효과가 우려되는 가운데 교권 회복과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공간 확보가 어려운 도심이나 주택가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낡고 오래된 기계지만 정기 점검을 받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면서 매년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운전자가 차량에 타기도 전에 셔터가 닫히고 리프트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어둠의 공포 속에서 두려움에 떤지 한 시간. 전문업체와 119가 출동해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관리자는 있었지만 운전자가 차에 타는 걸 보지 못하고 리프트를 작동시켜서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시스템상의 오류인 것도 있고요.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은 이런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처럼 일반 주차장보다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 도심이나 주택가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13건. 올해 7월까지만 벌써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낡고 오래된 기계로 인한 결함이 문제로 꼽힙니다. 전국 기계식 주차장 3만 6천여 곳 가운데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기계는 40%에 달합니다. 노후화된 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관리 실태 자체도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전기차 같이 무거운 차가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무분별하게 기계식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할 때 사고까지 더 많이 유발된다는 거. 이렇게 오래된 기계가 제때 점검을 받지 않는 점도 문제입니다. 검사 주기가 지나도 점검을 받지 않은 기계는 전국에 5,600여 개로 전체 15%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 고작 0.8%. 정기 안전 점검을 받지 않아도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안전 검사 규정이 있더라도 결국 실제로 안전 검사를 받지 않으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지자체의 과태료 처분 이후에 방치된 시설들에 대해서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실태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실태 점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신설하겠다는 서울시 결정에 대해서 마포구가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근본적으로 신규 소각장 신설밖에 답이 없다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상암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신설하기로 확정한 지 닷새 만에 마포구청장이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마포구청장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라며 시의 결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37만 마포 국민의 뜻을 모아 물러섬 없는 강력한 투쟁으로 환경부와 서울시의 소각장 전쟁을 선포합니다. 마포구 주장은 굳이 소각장을 새로 만들지 않아도 쓰레기를 줄이거나 기존 소각장의 성능을 높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쓰레기 감량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나오는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3천여 톤, 2,100여 톤은 서울 소각장에서 태우고 있고
나머지는 인천 매립지로 보내는데 3년 후부터는 직매립이 막혀 이를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1000톤 가까이를 상암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새로 만들어 처리한다는 게 서울시 최종 결정. 서울시는 이제 이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환경영향 평가랄지 또 주민소통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구청하고 또 시민들과 구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마포구가 대안으로 제시한 종량제 봉투를 선별해 최종 소각 대상 폐기물을 줄이는 설비 도입 역시 태우지 않는 폐기물이 나오는데 이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소각장 신설에 확보한 서울시는 마포구 주민들과 소통 노력을 더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구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고 주민들 역시 행정소송과 집회를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라 소각장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최근 수출 개선 조짐에 힘입어 우리 경제가 회복 단계 초입에 들어선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서 연말까지 무역 금융 181조 원에 투입하고 내수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 목표를 세우는 등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은 기자입니다. 우리 조선사들은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상반기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3분의 1을 차지했고 고부가 친환경 선박은 세계 1위를 지켰습니다. 정부는 선수금 환급 보증 확대 등 조선업 초격차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업의 별도 쿼터에 대해서 충원율을 고려해서 앞으로 추가 확대 배정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또 신규 입직자만 대상으로 제한됐던 희망공제사업 그것도 재직자에도 확대해서 장기 건속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조성을 맡은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해 신속한 구축을 지원합니다. 국가첨단 전략산업특화단지 유통기업에는 투자 보조금 비율을 최대 50%로 늘리고 K-콘텐츠 전략 펀드를 1조 원 규모로 만듭니다. 연말까지 최대 181.4조 원의 무역 금융을 공급하고 10대 수출 유망국 종합 무역 사절단 파견, 수출 바우처 지원 규모 확대 등 마케팅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중국인 단체 관광객 입국을 앞두고 연간 200만 명 유치한다는 목표와 함께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등 대책을 세웠습니다. 문제는 경기 침체와 위안화 가치 절하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 위축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중국 관광 시장을 프리미엄 관광 위주로 전면 업그레이드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연내 한중 경제장관 회의와 기업 교류회를 열어 중국과 경제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풍경의 변화를 볼 수 없고 가끔은 뛰고 있는 이유마저 잊힐 때가 있죠. 같은 이유로 우리 인생이라는 달리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기 위해 숨을 고르고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를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한계사람 소근에서는 잘 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